우리 지금 청정도론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은, 그래서 우리가 반복학습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자,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타고사라는 말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런 말입니다. 그죠? 부타는 부처님, 고사는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이름 자체가 그죠? 존함 자체가 이 부처님이라는 부따라는 그 단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존중받았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언제? 자, AD 425년경에 이 시대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인도에서 굽타 왕조 시대고 그죠? 이 굽타 왕조 시대는 굽타 왕조의 왕들이 그죠? 그때 당시 인도에 존재하던 모든 그죠? 종교, 뭐 철학, 사상 여러 재학파의 그죠? 예? 당신들의 그대들의 그죠? 정확한 교리를 그죠? 이렇게 확정해서 속된 말로 하면 가져오라고 이렇게 일종의 명령을 내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우리 이제 대표적인 힌두교 육파 철학이 있잖아요. 힌두교 뭐 육파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육파 철학의 기본 그죠? 수트라가 이 시대에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도 우리 청정도론 뿐만 아니고 북방에는 또 북구사 남청정 이랬죠. 그죠? 북방 불교를 대표하는 우리 논설을 아비달마 논설을 꼽아라면 구사론을, 아비달마 구사론을 들고 우리 남방 상자부의 그죠? 기본을 들어가면 이 청정도론을 듭니다. 그래서 구사론도 거의 비슷한 시대에요. 그죠? 오히려 그 청정도론보다 한 20, 30년 늦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구사론이 확정되고 그 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유식불교의 유식 20송, 30송 대표되는 거죠. 북방 우리 그 뭡니까 대승불교의 아비달마로 불리는 유식도 이 시대에 확정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중요한 논서들이 거의 이 굽타 왕조 시대 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바로 이 굽타 왕조 시대 즉 AB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마하위하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죠? 왜냐하면 마하위하라는 우리 상자부 불교 2600년 사이에서 그죠? 적통임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우리 스리랑카의 그 마하위하라 그 대사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그죠? 그 불교의 적통임을 자부하는 이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그러니까 이 청정도로는 불교의 적통견해다. 그죠?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적통견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마위아라에서 그래서 무엇을 바로 청정도론을 청정도론은 위수띠 마까지요, 그죠? 위수띠가 청정으로 지극했고 마까는 도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면 청정이란 건 여기서 뭐라는 데였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여기서 청정이란 그죠? 열반을 이야기한다. 그 도는 당연히 뭡니까? 길이죠. 그죠? 바로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 책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무엇을, 이제, 그죠? 이 청정도론을, 그죠? 그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 청정도론은, 그죠? 이 부처님 말씀을 계정의 사막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는 계정의 사막을 어떤 방법론으로? 네, 칠청정 체계로. 그래서 칠청정 체계로 그죠? 논술을 했기 때문에 제목까지도 청정도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청정도론이 있기까지는 그 직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해탈도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해탈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해탈 열반을, 거기서 해탈이란,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바로 열반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인 해탈에 이르는 길, 거기서 역시 계정의 사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체계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청정도론이라 밝혔는가 하면은 바로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시다시피 칠청정 체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 개청정과 마음청정은 바로 계정의 사막에서 계학과 정학과 100% 일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차이점 못 느낍니다. 근데 요게 이제 18장부터 해품 있잖아요. 우리 제 3권 할 때 18품부터 들어가면은 18, 19, 20, 21, 22 이 다섯 개 품이 바로 뭡니까? 오청정 체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청정 체계로 해학을 다섯 가지로 품으로 분류할 정도로 바로 핵심이 해품을 칠청정 가운데 오청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왜?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그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반의 실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우리 불교의 근본 가르침 체계입니다. 벌써 그죠?
우리는 개정에 하면 막 대승불교의 뭐 기본 그거로 알아버립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께서는요, 개정의 사막 체계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우리 특히 디간니까야 했잖아요. 디간니까야는 보면 제1권은 개정의 사막을 갖고 제1권에 13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0개 경은 개정의 사막 체계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외에도 있잖아요. 마침은 내가 20몇 군데 경에서도 그 경 전체 흐름을 개정의 사막으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기 불교 하면은 개정회를 빼놓고는 이제 그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개정회죠. 그래서 개정회로 어떻게 됩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예, 우리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이야기는 안 해도 되죠. 왜 어떤 데는 팔정도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해놓고 어떤 데는 팔정도하고 어떤 데는 개정회 사막이라 합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개정회 사막하고 팔정도가 같은 체계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죠? 그래서 불교 실천 체계는, 그죠? 이제 사막이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 등모로 할 때는 우리 팔정도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청정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개정의, 그죠? 그 사막으로, 그죠? 우리, 이 뭡니까? 예,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품부터 2품까지 해서는 계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하고 있는 3품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13품까지 11개 품에서는 이 정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이 무엇의 번역입니까?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고,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버렸어요. 저 정품은 뭡니까? 정은 무엇의 번역을 했습니까? 사마디의 번역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사마디의 번역입니다. 사마디의 번역이군요. 이거를 중국에서 한문으로 옮길 때는, 그죠? 예, 삼매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왜냐면, 이거, 삼자가 들어가도 돼서 특별한 의미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부 사마디를 음력한 겁니다. 음력. 그리고 이거를 번역하니까 중국에서는 예, 노을 정자, 이거로 번역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죠? 정이란 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경, 그죠? 적어도 수십 군데에서 어떤 것이 삼매냐? 어떤 것이 사마디냐? 찌따사, 액각 같다. 전에 그렇게 다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직역하면 마음이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요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쫙 풀어갖고 어떻게 멋있게 딱 정리합니까?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했죠. 그죠? 한 끝, 하나의 끝을 부타고사 스님은 하나의 대상이라고 정리했고, 이미 초기경에서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비슷하게 정의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죠? 마음이 두 개가 있으면 집중됩니까? 그죠? 이응애가 좋으냐, 김태, 아, 오늘 또 왜 이러지, 그죠? 이응애도 있고 김태도 있으면 집중됩니까? 혼란스럽죠? 보살님들은 장동건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 배우는. 장동건 말로 또 누가 있어요? 네? 아이고, 다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떠오르. 왜, 장동건이는 왜 이렇게 꼽혔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불교 신자라에 사서,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7, 8년 장동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지금 그게 안 떠오릅니다. 됐죠, 그죠?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이응애냐, 김태희냐 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대상이 하나가 되게 집중되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대상을 삼으면, 근데 그 집중은 집중인데, 그거를 삼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영에 확 집중하는데? 안 됩니다. 왜? 영에 집중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불선법이 일어납니다. 왜 불선법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은 집중인데, 불선법이 집중되는 걸 갖고 우리는 삼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 뭡니까? 마음이 집중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 꾸살라라 그러고, 그죠? 불교에서 중요한 수로입니다. 꾸살라라 그러고, 이거를 중국에서는 우리가, 선으로 옮겼습니다. 선으로 옮겼고, 저는 이거를 예, 유익함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 게 뭡니까? 어떤 게 유익함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우리한테 있는 좋은 마음 있잖아요. 좋은 심리 현상들. 여기 하나의 대상이 집중되어야 되겠죠. 그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요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응의 장동건 생각해보면 됩니다. 왜 하나에 되느냐? 이응애냐? 김태희냐?
괴롭죠, 그죠? 이거 왜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죠? 근데 대상이 두 개만 돼도 흔들립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의 대상이라 되고, 그죠? 근데 이건 뭡니까? 김태한한테는 집중된다. 돈에, 뭐니 해도 뭐니다. 돈에 집중되면 집중은 잘 되겠죠? 잘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선법이 퍽퍽 올라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집중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야, 그러면 영예도 안 되고, 김태희도 안 되고, 장동건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도대체 뭐, 어디에 집중을 해라는 말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궁금할 것 같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이미 부타고사 스님 뿐만 아니고, 경에서는, 그죠? 부타고사 스님의 정리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는 38가지로, 그죠? 이기죠? 우리 삼매의 대상, 집중의 대상을 정하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잖아요.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해라. 이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다 이걸 정리해보니까, 38개라 했는데, 두 가지를 더 붙여갖고, 40가지라고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3장부터 왜 삼매품이 깁니까? 특히 3품부터 11품까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그죠 마음 챙김의 대상 있잖아요.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뭐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상을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우리는 또 명상 주제라 그러죠, 그죠? 깜마타나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전부 우리가 그죠? 명상 주제로 옮겼고 그래서 지금 딴 데서도 거의 명상 주제로 통일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처럼 좀 쉽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래서 40가지로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장에서 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40가지를 어머 오늘 내가 제가 도표를 안 가져왔네요. 늘 갖고 댕기라는 거죠? 그 드린 거 있죠, 그죠? 예, 그걸 보면 40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에서는, 그죠? 기본적으로 이 40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설명했고, 저 5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 4장부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 방법이 뭡니까? 10가지 가시나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10가지 가시나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부정, 그죠? 그 다음 오늘 들어갈, 우리는 그 10가지 수념이라고 하죠, 그죠? 그, 뭡니까? 따라서 생각함이라 번역하는 거죠. 그 수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하나의 뭡니까?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삼매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본 게 가시나 수행이었습니다. 그죠? 가시나, 10가지 가시나를 했죠. 그래서 10가지 가시나는 뭐였습니까? 한자가 이때 좋습니다. 지수화풍 청황적백 경에 나온 거는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허공과 아르마리인데 사실 허공과 아르마리는 허공은 뭡니까? 우리 보면 우리 뭡니까? 그 공무변처하고 같은 그 대상이 돼 버립니다. 식은 식무변처와 같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두 개를 뺍니다. 그러고 사실은 우리 식무변처 있잖아요. 이걸 가시나 대상으로 삼아서 그죠? 초보자들이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식은 뭡니까? 그 자체가 또 법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공과 식을 빼고 공 대신에 뭡니까? 제한된 허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식 대신에 광명을 넣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가시나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죠? 우리 이제 삼매 수행은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대상에 집중하느냐?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뭡니까? 집중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논리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저 40가지 명상 주제에서 핵심은 뭡니까? 이 대상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 표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죠? 표상은 우리는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미지죠. 영어가 훨씬 낫습니다. 괜히 표상으로 옮겨놨고, 그죠? 그 표상을, 그죠? 영상이라 하려는 게,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서 우리는 어떤 그 전문 수로화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민 하다가 표상으로 정착시키고 한국에서는 거의 표상으로 됐습니다. 욕은 하는 사람 욕하십시오. 그럼 딴 거 만들어내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표상을 했습니다. 표상은 영어로 하면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뭡니까? 네. 이미지 이래야죠. 그죠? 이제 영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생기죠.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상은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익힌 표상이 생기겠죠? 그죠? 익힌 표상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도. 이걸 한번 합시다. 예. 이거 보고 한참 쳐다, 눈 감으면 그대로 보이죠? 지금 보입니다, 저는. 공갈친데, 이 정도 안 보여갖고 어떻게 합니까? 딱 하면 지금 순간적으로 딱 보이지. 그러다가 팍 지금 영이 떠오르면 팍 떠오르, 갚이고, 그죠? 맞죠? 그죠? 그럼 이게 바로 제일 쉽게 하면 이게 익힌 표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익힘표상은 요 모습 그대로 이제 까마도 요런 게 있으면 그죠? 요런 거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걸 가시나의 결점이라고 했죠. 그죠? 흠입하게 있으면 흠입하인 대로, 색깔이 있으면 색깔이 있는 대로, 그죠? 개미, 이제 그 머리가 하나 끼가 있으면 개미 머리가 하나 끼인 대로 요런 나타나겠죠? 익힘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익힘표상이 또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죠? 이 가시나가 확, 소위 말해서 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1000배, 100배, 1000배 더 확 밝은 상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팍 집중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거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닮은 표상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특히 40가지 명상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이 어떻게 하면은 닮은 표상을 일으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닮은 표상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좋은 말로 해야죠. 자꾸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딱 해주셔야 제가 힘이 팍 나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으면 멋진 말입니다. 그죠? 우리 노래 고등학교 나왔는 거 모르겠는데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예, 가시나 소행의 핵심, 특히 가시나 소행의 핵심이죠. 예, 한 번 보고 예? 안 생기면 또 어떻게 뭐 또 두 번 보고 두 번밖에 안 되면 세 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10000번 보고, 100만번 보고, 100만번 보고, 이러면 뭡니까? 닮은 표상이 생긴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그 뭔가 뭐라 그러는데 무식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시나 수행은 실제로 법이고 이쪽 무식한 논리입니다. 무식하다는 뭡니까? 이거는 기본 원리 딱 설정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익힘 표상이 생기고 거기서 닮은 표상이 생긴다.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닮은 표상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우리 정신 상태가 확 바뀌겠죠? 우리 심리 구조가 확 바뀝니다. 그렇겠죠? 밝은 대상이 확. 예를 들어서 내 앞에, 그죠? 구라를 좀 쳐갖고죠. 백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백만 캐럿이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죠? 백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딱 생겼습니다. 심리 구조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닮은 표상이 딱 확정되면 그죠? 심리 상태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 예를 보면 그죠? 뭔가 기본적으로 뭐 나쁜 게 확 제거되겠죠? 그래서 제거되는 상태가 있고 또 뭡니까? 확립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딱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심리 구조가 닮은 표상이 되려면 확 바뀌는데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제거되는 상태. 하나는 확립되는 상태. 그렇죠? 제거되는 것도 뭡니까? 우린 다섯 가지로 정리했죠? 확립되는 것도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제거되는 다섯 가지를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초기경서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확 드러나면은 다섯 가지 장애가 확 제거되어버립니다. 뭡니까? 감각적 욕망, 그죠? 적이, 그 뭡니까?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게 제거되고 다섯 가지가 확립됩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수백 번 말씀드렸죠. 뭡니까? 심사희락증. 됐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뭡니까? 희열, 행복, 집중. 이 다섯 가지가 딱 확립이 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그죠? 완전히 우리 그 심리 구조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다섯 가지로 대표되는 불순법이 제거되고, 심사희락증이라는 이 다섯 가지가 확립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심리 상태를 체험한 사람이면은 우리 이제 좀 그저 종교적으로 이야기해서 내 생에 좋은 데 태어날까요? 나쁜 데 태어날까요? 좋은 데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극선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극악업이 있고 극선업이 있죠. 극악업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반드시 무관지옥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업이라 합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죠? 화합성가를 판 사람. 극심한 심리 상태, 극악 무도한 심리 상태죠. 아버지를 죽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딴 건 모르겠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도대체 어떨까요? 예? 극악 무도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간 지옥이 떨린다고 합니다. 그러고 반드시 신문에 나죠. 반드시 텔레비 나죠. 착해서 텔레비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우리 속된 말은 말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나오고 방송 3사 텔레비 그죠? KBS, MBC, SBS 다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죠? 그 무한정이 떨린답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극선업입니다. 극선업은 우리는 바로 이 본삼매의 체험 그리고 도화과의 정득. 도화과를 정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도에 떨어지 말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저 본산매를 체험해도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지요. 그 사람 심리 상태가 저 굉장히 고양되고 저 확 바뀌버린데 뭐 불순법이 확 제거되고 있잖아요. 저 좋은데 뭡니까 마음이 딱 집중돼 버린데 그렇게죠 그죠?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닮은 표상이 집중되느냐? 간단한 논리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요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한 거 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거창한 말을 써놔야 되겠죠? 제가 무식하게 정리하는 데는 좀 뭐 있죠? 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어디 가서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근데 이건 멋짓말 물이 없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자꾸만 훔치고. 맞죠? 그죠? 그죠? 예, 그 좋은 일도 한 번 보시하고 두 번 보시하고 자꾸만 보시하고 싶네. 예, 그러면 그때 그죠? 어쨌든 이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매에서는 특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열 가지 가시나를 살펴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그걸 살펴봤는데, 근데 가시나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가시나 수행을 하면은 초선부터 제 5선까지가 다 채적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야, 그러면 초선하고 5선하고 어떻게 다르지? 그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 다 완전하고 확립되는 그죠? 다섯 가지 이거 갖고 이야기합니다. 심사희락정.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사종선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사종선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그 다음에 주석서나 특히 아비달마 문헌에서는 5종선으로 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 자, 그러면 4선하고 5선이 어떻게 됩니까? 자, 딴 거 갖고 나누는 게 아니고죠. 심사희락정. 이 가운데서 몇 가지가 극복돼 들어가느냐, 그거를 갖고 나눕니다. 됐죠? 여기서 심사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죠. 언어적 사유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이제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언어적 사유는 뭐에 대한 언어적 사유입니까? 닮은 표상에 대한 언어적 사유입니다. 그렇죠? 닮은 표상을 보고 있다가 영예가 딱 떠올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삼면은 팍 깨집니다. 됐죠? 여기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닮은 삼매에서 본산매에서 이렇게 생각 지어줄 고찰은 그 닮은 표상에 대한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그게 당연히 언어적 사유니까 좀 거칠겠죠? 제 2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적 사유가, 그죠? 이렇게 생각 지어줄 고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심사가 끊어지고 희락증이 남아있는 경지를 제 2선이라 합니다. 됐죠? 3선은 뭡니까? 희열까지 끊어집니다. 그럼 희열이 뭡니까? 희열과 행복을 멋지게 설명해놨죠? 그죠? 그죠? 그 사막에 그죠? 사막에 가다가 좀 목이 말라 죽으려는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물을 봤어요. 물을 봤으면 오아시스가 바로 딱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치고 펄쩍 뛰겠죠. 속된 말로 하면. 그렇죠? 그때 오는 그 굉장한, 그죠? 그 정신적인, 그죠? 경험. 그거를 희열이라 합니다. 그렇겠죠? 그게 희열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은 뭡니까? 거기 가서 직접 물을 마셨습니다. 죽으려 하다가, 그죠? 꼴딱꼴딱 넘어가다가 물을 마셨으니까. 그 행복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희열과 행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희열은 거친 행복이고죠. 이제 우리 그 행복은 말 그대로죠. 그 거친 그 밑에 깔린 그죠? 그 뭡니까? 그 실제로 그 뭡니까? 대상을 그죠? 그 뭡니까? 그 이 경험에서 오는 그 우리 정신적인 특히 우리 이제 감정적인 그죠? 그거를 우리는 그 행복이라 합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희열이 사라지고 이제 그 뭡니까? 행복과 집중이 있으면 제3선이고, 됐죠, 그죠? 행복까지도 따르겠죠, 그죠? 그러면 대평온이 드러나겠죠? 행복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 우백가라고 평온이라 합니다. 굉장한 경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경지가 제4선의 경지입니다. 됐죠? 여기서 심과 사가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로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이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초선부터 제4선까지 혹은 아비다르마에서 하는 초선부터 5선까지가 체득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선까지 체득이 돼야 혹은 우리 경에서 말하는 제4선까지 체득이 돼야 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특히 불교에서는 초선, 2선, 3선의 경지 갖고는 신통을 놔두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4선 그러니까 지극한 평온이 확립돼야 우리 그럴 것도 같죠. 그죠? 정말로 평온이 딱 확립돼야 거기서 무슨 신통이 나오더라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는 신통까지도 놔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죠, 허위 가시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신통을 놔두자면 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